웰컴 전투군의 웰빙 피닉스와 블루온 엔젤스의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3세트 다비드 사파타와 한지승 선수의 남자 단식 경기입니다. 다비드 사파타가 초구 노리겠습니다. 이 경기 오더 제출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3세트에 남자 단식의 15전 경기의 대표로 나온다. 이거 정말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한지승 선수가 나왔어요. 네. 한지승 선수가 이 웰컴 전투는 웰빙 피닉스의 이제 피니셔로 그 마지막 세트 나와서도 이제 활약을 많이 했고 그 부담감도 많이 이겨냈던 선수입니다. 정말 팀 리그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성장한 그렇죠. 선수죠. 네. 자, 다비드 사파타. 자, 멀리 있는 노란 볼. 와, 이거 지금 키스가 났어요? 살짝 났죠. 행운의 득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네. 한지승 선수가 환해거나 웃는 모습을 경기 중에는 거의 보질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기를 이용한 앞돌리기 회전이 좋습니다. 어떤 영향을 주면서 또 얼마나 아름답게 움직이는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 정말 뭐 끌어쳤다기보다는 아래쪽 당점에서 두께를 두껍게 썼을 때 내공이 움직이는 속도가 줄어들고 그 다음은 이제 옆으로 도는 그 회전만 가지고 공이 움직인다라는 걸 네. 아 정말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자 가까이 있는 파란 볼을 겨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정말 뭐 운이 나쁘지 않은 이상 저 뒤쪽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가끔 김규식 해설위원이 그런 말씀하시면 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겨서 네 제가 볼 때는 정말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처럼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빠져라. 거기로 빼려고 겨냥하면 된다라고 네. 할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요. 요새로 뭐 들어갈 확률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그 확률이 적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번에는 득점이 됐습니다. 카시도 코스타스가 네. 경기를 아주 진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결을 펼쳐야 될 팀들이기 때문에 네. 봐야죠. 자 역회전까지 이용한 그런 뒤돌리기였죠. 내공이 바깥쪽에 좀 빠져있으면 회전을 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역회전까지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내공이 일목적구의 뒤쪽에 살짝 숨어있다. 그러면 역회전을 지금처럼 써주는 게 좋은 방법이죠. 자, 비껴치기 짧게죠. 파란볼이 오기 전에 내려오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진짜? 욕심을 내지 않고 당구를 친다는 게 참 어려운 건데 네. 내공을 더 잘 내려오게 만들려고 대부분 힘을 쓰다가 키스를 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완전 힘을 뺐어요. 와. 이 파란공에 타격이 들어가지 않도록. 네. 참 이런 거 볼 때마다 당구 경기가 참 섬세하고 오면 종목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네. 자 가까이 있는 노란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해서 되돌리기로 와 이것도 득점 됐습니다. 네. 이 사파타 선수가 네. 한지승 선수에게 3세트에 나오는 그 어떤 선수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이 3세트에 나오는 선수들은 팀의 리더 혹은 그 넘버원 선수들이 나와서 이제 주장 매치라고도 얘기를 네. 하잖아요. 3세트가 이런 거야라고 느끼게 해주는 그런 느낌, 그런 공격이죠. 회전을 좀 뺐나요? 자 여기서 퉁. 네, 좋습니다. 한지승 선수도 아니 나도 산전수전 다 겪어서 짧은 기간이지만 뭐 7세트의 부담을 나도 충분히 안다고.
근데 3세트가 부담스럽나요? 7세트가 부담스럽나요? 사실 7세트가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걸로 단련된 한지승 선수입니다. 네. 지금 뭐 스코어가 8대 0이지만 기회만 와봐라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요. 네. 아 이거 얇게 바로 갑니까? 오 정말 이 선수 대단한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극세사 터치를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네. 사실 파란 공이 저기 테이블 중앙까지 나왔다는 건 두께가 아주 얇게 맞았지는 않았다는 네. 건데 순간적으로 큐 스피드를 살짝 빨리 해주면서 굉장히 옆으로 도는 회전이 잘 이용되게끔 큐 스피드를 빠르게 해준 거. 아, 그 장면이 정말 좋았던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큐 들고 앉아만 있다가 끝날 수도 있겠는데 한지승 선수는요? 네, 뭐 제 기억에 오늘 경기는 아니지만 바로 이전에 또 그 경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 하는 순간 또 네. 여기서 멈춰. 그 주인공이 또 사파타 선수였죠? 그렇습니다. 네. 네. 무시무시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쉬운 표정을 짓는 다비드 사파타. 어제는 1, 3세트 나와서 모두 패했던 다비드 사파타. 자, 비껴치기로 갑니다. 하, 잘 치네요. 네. 네. 오늘 이 웰컴 저축은행 웰뱅 피닉스는 웰컴 금융그룹의 손정주 회장을 비롯해서 CEO 김대웅 또 구단주 네, 또 함께 나란히 앉아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이렇게 관람을 하실 때는 사실 사내 농사를 잘 지은 선수들이 뿌듯하게 느껴지면서 아주 부담 없이 경기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웰컴 저축은 이제 웰빙 피닉스가 PBA 팀 리그 때 타이틀 스폰서로 지금 꾸준히 함께하고 있는데 정말 선수 구성이 좀 막강합니다. 구드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매 시즌 뭐 우승 후보로 항상 또 손에 꼽히고 있습니다. 후보가 아니라 이미 증명을 해줬죠. 그렇죠. 네. 네. 한지승 선수. 좋아요. 네. 한지승. 네. 쉽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공의 형태가 아닌데 하나하나 지금 풀어내면서 차근차근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선수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런 걸 지켜보는 재미도 있는데 한지승 선수의 이제 성공 방정식 또 성장하는 어떤 그 그래프를 보면 이유 있는 성장들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뭐 그 길을 뭐 생각을 해본다면 신정주 선수, 네. 또 조건희 선수 이런 젊은 선수들이 먼저 열어놨고 한지승 선수는 조금 뒤늦은 감이 있었고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팀 리그 새 시즌을 이 경험하면서 지금은 뭐 팀의 이 대들보 주춧돌들이 워낙 든든해서 그렇지 그렇죠. 지금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9대4. 사파타가 무섭게 첫 이닝을 시작을 했는데 뭐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지승이 지금 계속해서 점수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뭐 두께 그리고 어떤 두께를 선택하고 공을 치고 나가는 그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완벽에 가깝습니다. 지금 뭐 한지승 선수의 여자친구였죠? 네, 응원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9대5 5연속 득점. 뒤돌리기. 여기서 교체가 되고 네 각도도 자, 좋습니다. 네, 포쿠션으로 자, 또 한 번의 포지션이 나와줄 것 같은데 좀 약합니까? 아 이렇게 이제
1세트 나와서 긴장감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법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간다면 정기 투어에서도 한지승 선수가 뭐 우승하는 날이 그리 멀지 않겠죠. 아, 그렇죠. 네. 사파타는 뭐 이미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자, 굉장히 얇은 두께를 선택을 할 것인지 역회전 넣어치기가 될 것인지. 얇은 두께. 아, 이거 회전이 득점 됐어요. 아, 와, 무시무시합니다. 아우, 위마즈가 지금 뭐 한박 웃음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 이건 정말 엄청난 집중력이죠. 네, 엄청난 득점을 해냈습니다, 한지승. 오.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이 김대웅 CEO께서는 뭐 마치 이긴 것처럼 좋아하시군요. 네. 네. 자, 오히려 이 사파타 선수를 능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9대9가 됐어요. 첫 이닝부터 그야말로 불꽃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 어제 강동궁 선수 그 무시무시한 추격 뿌리치고 세트를 따내는 모습도 인상적인데 오늘 이 사파타를 상대로도 엄청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한지승이에요. 아, 네. 네. 이런 경기를 할 수 있군요. 자, 지금은 근데 확실하게 그냥 1점 득점보다는 네. 이 흰공의 움직임을 좀 더 두껍게 해서 반대쪽 코너 쪽으로 집어넣고 내공이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그런 플레이를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 아,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네. 네. 아, 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같이 어려운 포지션보단 좀 쉬운 포지션이 네.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자, 이것도 좋아요. 이거. 좋습니다. 득점이 됐습니다. 네. 이 어려운 거를 고개를 숙이면서 또 약간 행운이 따랐는데 11대 9로 앞서나가는 한지승. 사파타가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의도는 네, 역회전을 이용해서 했던 건데 그죠? 어찌 됐든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행운도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잘했던 건 너무 강하게 치지 않았다는 거죠. 아하, 네. 네. 그랬더라면은 보통, 저런 행운이 안 따랐겠군요. 네. 보통은 잘 만들어내고 길어지지 않게 하려고 좀 강하게 이 스트로크가 될 때가 있는데 자, 그 부분에서 아주 좋았습니다. 네, 또 한 번 자, 이건 횡단으로 가야죠. 네. 어려운 배치가 왔는데요. 아, 지금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빗겨치기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흰공은 아예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지금 자 약간의 역회전을 지금 썼습니다. 그러네요. 자 안쪽으로 집어넣는데 저기서 안쪽으로 간 것만 해도 잘했고요. 네. 거기서 코너를 돌았더라면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두 번째. 지금 첫 이닝에 두 선수가 이렇게 주고받았어요. 이거를 장장 단으로 네. 오히려 더 깊게 들어간 거죠. 그렇죠. 지금 저게 장장 단으로 됐어도 사실 득점 확률이 쉽지는 않아요. 네. 사파타가 이 정도면 초반에 한지승 선수의 길을 좀 꺾어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제 또 두 선수의 힘겨루기 이어집니다. 네. 사파타가 누굽니까? 이 PBA 투어에서는 뭐 쿠드롱, 뭐 사파타 이 두 선수 이제 다섯 손가락 안에 꼽아야 되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사파타 선수 정도면 산전, 수전, 공중전 뭐 흔히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겪은 선수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성적도 낸 선수고요. 옆돌리기. 네. 네. 성공했습니다. 포지션 정말 예술입니다. 네. 제가 아까 이제 쿠드롱 먼저 꺼내놓고 다섯 손가락 얘기를 했는데 누구를 꼽아야 될지 몰라서 순간 좀 약간 당황했어요. 말은 나왔는데. 네. 사실
이 두 선수를 그, 먼저 빼고 뽑아야 나면 되는데. 쿠드롱 선수와 사파타 선수를 빼고 나면 나머지 선수들은 그 우승을 해봤던 선수들은 사실 또 비슷비슷한 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제가 실수하진 않았군요. 네. 뭐 한 명 더 꼽으라면 마르티네스 선수가 바로 아, 이름이 올라올 것 같고요. 강동궁 선수 있고요. 네. 네. 여기 우와 놓칩니다. 정말 포지션 플레이 예술입니다 라고 했는데 실수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11대 11 동점. 아 이거 3세트 자 땀을 훔치고 있는 다비드 사파타. 네 한지혜 선수에게도 지금 좋은 찬스가 왔습니다. 살짝 생각보다 길었네요. 인사를 네, 징그려봤던 다비드 사파타. 빗겨치기 대회전인데 아끼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오 이거 길어요. 아, 네 진짜 문제가 돼요. 자, 괜찮나요? 와 네 아끼면 손해인 공이에요. 네 이게 조금 살려서 오히려 조금 짧게 와서 맞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공들인데 자 제가 말하는 또 아낀다는 의미는 워낙 첫 번째 두 번째 쿠션을 만들기 좋은 각이 있다 보니까 흰 공에다 힘을 실지 않고 아주 편안한 두께로 쳐서 각을 만드는 경우가 있으면 그건 또 키스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네네. 그 두께는 지금처럼 치면서 회전을 더 살리는 아, 그런 방법 시원하게 쳐주는 그 방법이 좋았는데 아쉽네요. 회전 팁을 조금 아꼈다? 덜 썼죠. 네. 네. 아, 그 차이가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군요. 11대 11. 자, 숨막히는 두 선수의 대결. 지금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앞서고 있는 2대 0으로 뒤져 있는 블루온 엔젤스로서는 사파타가 여기서 좀 끊어 줘야 되고.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야, 얇게 맞아야 됩니다. 조금만 두꺼워도 없는 공이에요. 네, 투뱅크 걸어서 네, 조금만 두꺼워도 없는 공이에요. 지금은 선수의 감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실수가 나온 거라고 봐야 되죠. 저 공은 조금 깊게 생각을 해본다면 마이너스를 주고 더 아래쪽에서 치지 않는 이상 맞추기 좀 어려운 공이었죠. 자, 한지승 선수에게 너무 좋은 공이 가고 말았습니다. 낮은 당점에서 자연스럽게만 돌리면 아주 편안한 득점이 되죠. 자, 뒤돌리기. 네. 네. 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지승 선수가 조금 더 발전을 하려면 지금 같은 공처리를 네. 쿠드롱 선수나 이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처럼 지금처럼 빠른 속도가 아닌데도 길어지지 않고 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네. 자,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대 11로 앞서고 있는 한지승.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어요. 자, 쿠드롱 선수가 나와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은 회전량을 다 빼지 않고 원팁 정도만 사용해서 뒤돌리기를 파란 공을 긴 방향으로 시도를 했을 때 뭐 60 이상 각은 충분히 편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과연 그 방법을 쓸지 아니면 흰 공을 앞돌리기를 끌어서 치는 방식으로 칠지 궁금하네요. 자, 아래쪽으로 끌어치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차피 키스는 없는 공이니까 마음 놓고 끌어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당점을 낮춰서 자, 흰볼의 왼쪽으로 끌어서 옆돌리기 시도했습니다. 아 이게 너무 살아있죠. 넘어가네요. 네. 전체적으로 내공이 저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두꺼운 두께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쿠드롱 선수가 요구한 건 낮은 당점에서 지금보다 더 낮은 당점에서 앞공을 조금 얇게 끌었을 때 굉장히 각의 변화 없이 공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걸 요구한 것 같아요. 자, 한지승 선수도 약간은 긴장한 표정입니다. 자, 파란 볼 뒤돌리기. 이제는 실수하면 경기가 바로 끝날 수 있는 아주 점수가 몇 점 남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자, 이렇게 떨어지면서
네, 역회전. 네, 득점 됐습니다. 12대 12 동점. 이제 선수 모두 석점씩 남아 있는데요. 자, 정말 불편한 자세에서 앞돌리기. 그렇지만 너무 마음이 편한 앞돌리기죠. 네. 앞돌리기 중에서 저런 공들은 아주 편안한 공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파란 공이 오른쪽으로 빠질 틈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미 3 쿠션을 막고 난 상태에서 저 안으로 빠지기가 참 쉽지가 않죠. 이런 공의 변화까지 뭐 놓치지 않고 다 읽어내니까. 세트 포인트입니다. 아, 팽팽한 승부. 사파타 선수가 이제 한 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두께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감아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20각에 있긴 합니다만 훨씬 더 긴 각으로 출발시킨 상태에서 공을 살짝 감아놔야 되는데요. 실수가 나오네요. 돌아서 네. 나갔어요. 나갔어요. 네, 나가는군요. 한 점 남겨두고 마무리 짓지 못했던 다비드 사파타. 14대 12. 아, 이 자리에 서 있는 두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심리적 압박감 이런 것들은 또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죠. 아, 그렇죠. 네. 사파타는 반드시 끊어야 하는 상황. 한지승은 연결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대회전 친다는 생각을 버리고 시도를 해야 되는 공입니다. 반대쪽에 코너에 딱 들어가게 쳐야 되겠다. 이 생각만 가지고. 네. 잘 쳤어요. 네. 오, 아, 좋아요. 좋습니다. 네. 성공합니다. 이걸 만들어내는 한지승. 자, 이걸 대회전을 짧게 쳐야 되겠다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아. 그래서 반대편 코너 쪽에 내가 돌려놓는다. 아, 이게 지금 만약에 대회전을 만든다고 하면 스트로크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렇죠. 조금만 밀리면 길어지고 또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하면 아예 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 자, 자, 이 공을 뒤돌리기를 선택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가네요. 자, 앞돌리기 자신 있다는 뜻인데요. 자, 이걸 포쿠션으로 잘 쳤어요. 아, 정말 한지승 선수 대단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네. 14대 14. 아, 이 불사조의 한 축을 확실하게 담당하고 있는 한지승입니다. 아, 세트 이렇게 포인트예요. 성장을 했습니다. 자, 뒤돌리기보다는 정확한 앞돌리기. 그렇게 된다면 포지션까지 노릴 수 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자, 살짝 밀 것인가 얇게 갈 것인가. 얇게 가네요. 네, 얇게 직접 봤어요. 정말 대단한. 자, 이걸 이렇게 마무리 짓는 한지승 선수. 세트 스코어 3대0으로 자, 블루원 엔젤스를 상대로 크게 앞서나가는 웰컴 저축은행 웰뱅 피닉스입니다. 와, 이 사파타 완지승의 대결은 글쎄 오늘 경기에 좀 명을 가르는 그런 경기 같네요. 그렇죠. 뭐 지금까지 봤던 이 팀리그 경기